벨트의 바나이젤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앵야 욕하지 마. 제가 운영자님께 미리 사과드렸습니다. 그래? 네. 그럼 됐어. 괜찮다고 하시네요. 다행이지만. 가자. 아니 근데 도시까지 도착하겠는데? 좀 빠르게 가면 되게 아니 되게 가깝다. 마포면은. 네. 아니. 아 이렇게 짜증낼 게 아니네. 그냥 한 10분 늦어도 진짜 10분 늦겠네. 아니 근데 내가 잘못한 거 맞아. 내가 빡빡한 게 2시까지만 와주세요를 2시 반까지만 와주세요. 그래 그래가지고 그런 거지 뭐. 그래서 나는 널널하게 저기 준비했지. 그래서 이렇게 집 앞까지 와주시고 감사합니다, 코트님. 코트님. 왜? 화나셨어요? 화 안 났어. 저에게 아까 현수치 올라간다고 하셨잖아요. 어. 진짜 존나 무서웠어요. 호토님 어제 뭐 하셨어요? 집에서 잤어. 너 어떻게 공지 시간이 저기 해가지고. 네. 나 저기 입술 바르는 거 좀 더 알았죠? 그래. 너 목소리 잘 안 나오는데 괜찮냐? 네 괜찮습니다. 이렇게 성대를 붙이고 계속 얘기하다 지금 보면 어머야님 나올 것 별풍선 같아요. 10개 감사합니다. 주영스트가 형 좋아한대. 힘을 좋아한다고요? 주영아. 네. 까불지 근데, 마라. 네 코트님 알겠습니다. 코트님. 왜? 근데 너무 존나 강호동 같아요. 코트님. 네. 그럼 우리는 개그맨 MC 커플인가요? 너무 포기했거든요. 눈빛이 개 무섭습니다. 괜찮네. 아까 봤어. 아하. 그렇게 세팅하고 준비하는데. 네. 한 시간 걸려? 네, 한 시간 걸렸어요. 휴가다 그냥 막판에 그냥 던지고 왔어요. 잘했어, 잘했어. 또 비 오네. 혹시 사탕 같은 거 없었겠죠? 왜, 왜? 담배 하나 줄까? 건조해서요. 커피 마시, 아니, 커피는 좀 그럴 거 아니야? 커피 좋아해요. 어, 마셔. 어 어서와 둥탁이 두둥탁 아이 고맙네 100개 고맙다 나이도 고마워 이게 졸라 편하네 채팅 나오고 전자녀 나오고 근데 프레임이 뚝뚝 끊기네 신나는 게리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여기 다 있고 자리를 좀 안녕하세요 저는 아미소 직관 가는 중입니다 아 아미소 직관아 진짜로 좋네
있어가지고. 자. 응. 아, 제 옆에 있었죠. 여기 위에다 달면 되지? 좀 잘 맞추시면 돼요. 응. 편하거든. 오늘 저녁 방송하는 거 맞죠? 아니 오늘 저녁에 어떻게 해 여러분? 안민수가 너무 늦게 그거. 나 안민수 출연료 좀 올려달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안민수 하는 날은 방송을 내 개인 방송 못 하니까 좀 더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손해야 손해. 철부지 어린 소녀와 긴 여행을 떠나는 이 나 철부지 어린 소녀 같지 않아? 햇살이 아 정말 왜 그러실까 오늘? 홍수치 올라갔어요? 아니 오늘 뭐 좀 여자들은 그런 거 있다며. 뭐하냐? 뭐하냐? 아니 각별게 가까이 보고 싶어서 조금 올려줄게 이렇게. 아우 짬뽕 존나 먹고 싶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떠오르는 거 짬뽕 먹고 싶다. 어제 그러니까 술 먹고 그러고 나서 마라탕 먹었어요. 여러분들이 마라탕 먹고 엄청 좀 맵게 시켜갖고 좀 평소보다 좀 더 맵게 먹으니까 속이 너무 안 좋더라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어제 마라탕 먹고 시켜 먹은 시간이 몇이었지? 그때가 형이 배고프다고 저녁이었으니까 7시, 6시 6시, 7시 예. 그때 먹고 나서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먹었지. 배고플 때 됐죠. 이따 방송하기 전에 아마 밥 먹으러 갈걸요? 리허설 짧게 하고 그렇지 않을까요? 주영 응? 목소리 왜 그래? 아 너 지금 목소리 갔다니까? 응 목 간 거 같아. 맞아요. 뭐 했어? 뭐 네? 했어 어제? 어제 뭐 했냐고요? 어 어제 잤죠. 강아지 산책 안 시켰어? 산책 시켰어요. 밥은 아니 먹었어? 아 제가 오늘 아침 진짜 개 일찍 일어났거든요. 7시에 그때 라면 먹고 다시 잤어요. 라면 그러니까 그게 역류성 식도염 되면은 이제 목이 저게 된다니까. 식욕이 미쳐가지고. 살 뺄 생각이 없는 거야? 호트 FC원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너 말이야 너. 뭐야? 키우키우뚜리 연기 너무 티나요. 물결표 물결표. 좋을 대로 생각하세요. 근데 우리 어제 연습 못해가지고 한번 맞춰봐야 되잖아. 내 말 못하게 할 거죠. 저작권 들어와. 마지막 부분을 좀 맞추긴 해야 되는데 시간 많이 있으니까 뭐 가서 해도 돼요. 철부지 어린 소녀와 긴 여행을 떠나는 일 햇살이 녹은 거리를 선물해 주고 싶은 일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더 잘해주고 싶으니 그대이길 바래요. 아 목이 나 커피 좀 줘봐봐. 이거야? 어 제가 열심히 쭉쭉 빨아먹었는데요? 어 좆됐다 랄프야. 에? 흘렸어? 와우 개좆됐다. 이거 또 하냐? 그거요? 이거 어떻게 여러분들? 넥타이도 가려야 되죠. 밑에 없어? 와 큰일 났다. 물티슈 안에 있어요. 여기. 어 물티슈 일단 빨리빨리 후다닥 해봐. 네, 물티도 안 했어. 와 큰일 났다. 좆됐다 이거. 에이. 흰옷의 커피는 굉장히 치명적인데 말이죠. 와 개좆됐다 이거. 김치찌개 다음으로 치명적입니다. 에이. 아니 그게 왜 그러지? 그걸 닦으면 안 되고 일단은 이걸로 흡수를 시켜야 돼. 흡수. 혼자서 네. 아무것도 못하네. 와 큰일 났다 이거. 흡수를 다녀.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물티드로 닦아요. 어디서 사 여러분? 살 데가 없는데. 사이즈가 안 맞잖아요. 사이즈가 약속해. 중대장인데 이게? 네? 아니 이거 네, 억강 거 난방 좀 저기 에스티코 거의 마포 쪽은 없을라나? 근데 거기가 엄청 큰 저거라서 그 안에 백화점 있을 수도 있어요. 있나요? 아 쳐볼까요? 큰일 났네. 네. 아 좆됐다 이거. 저는 콜로세움 스포츠 시절이래요. 좋겠네요. 저 봉쇄 요게 한 120? 130? 120. 120. 아, 그게 왜 그런 거야? 쟤 저 때문에 갑자기 내 탓에 네가 잘못 먹어놓고요. 너가 이상한 흐른 거 아니야? 전 잘 먹었는데 안 흘리고요. 어세븐님 에드벌룬 한 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얀 난방에 그 저 커피가 아니 가운데로 확 흘러갖고 이거 하는 방법 뭐 없을까요? 그거 근데 빨아요. 당근옷도 비누칠하면 돼요? 어떡하지? 사올게요 지금. 난방을? 네. 그럼 진짜 좋겠다. 네, 본방이 제일 중요하니까 일단 형 가서 떨궈놓고 제가 사올게요. 어. 사랑. 그럼 저기 셀카봉에다 세팅만 다 해줘. 그냥 네. 그 저기 달아주고. 뽑아 달아줄게. 뽑아 달아주고. 아니 넥타이로 가릴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여기 이렇게 흘렀단 말이야 지금. 배까지 다 흘렀어. 그 근처에 그 홈플러스가 있네요. 홈플러스에는 맞는 사이즈가 없을 아, 것 같아. 특수제작 이태원까지 가셔야 되는데. 아니면 특수제작이야. 120짜리 다 있는데. 이태원 빅사이즈물로 갔다 오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건너면은 파크랜드 있고요. 헤럴드, 원아프 테일러 이렇게 있대요. 네, 파크랜드는 조금 약간 샤프한 이미지라서 아, 그럼 안 맞습니다. 안 맞기 때문에. 뭐야 이제. 하시나요? 나 어제 LP 들었어. LP? 어. 아. 내가 좋아하는 성악가 LP를 구했거든. 아. 그래서 집에서 좀 품격 있게 LP 들었어. 그러니? 오빠가 존나 별로 관심 없는 분야지. 그런 토크는 할 말이 없어서 하는 거야? 아니면은 곤약 토크야? 그니까 왜 그런 사람들이 1도 관심 없는 얘기를 하세요? 에? 오빠도 무슨 얘기해봐. 그럼 사람들 관심 있는 얘기해봐. 한번 볼게.
그냥 이렇게 있는 거지. 이렇게 있으면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야지. 오빠. 응? 목소리 왜 이렇게 깔고 말해? 뭘 내가 목소리 깔고 말해? 내가 뭘 그렇게 내가 목소리 깔고 말해? 이런 아니 거. 내가 무슨 목소리를 깔고 얘기했다 그러는 거야? 어이가 없네. 아 존나 싫어. 아니 뭐 내가 뭐 유성균이라도 따라했다는 거야? 뭐야? 어 누구세요? 아, 진짜 뭐 봉골레 하나야? 왜 그래? 자라마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이러니 버기가지. 이러니 버기가지.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 이제 여름 다 가니까 좋네. 낮에도 바이크 탈 수 있겠는데요, 이 정도면은. 겁나 시원하던데. 여름이 좀 빨리 가네, 여러분들. 10월은 돼야 여름 간다 이러는데 전혀. 아, 10월이 아니라 9월. 그러니까 이번 여름은 거진 진짜 비만 계속 왔던 것 같아. 오히려 근데 비 많이 와가지고 바이크 타러 못 가고 이렇게 좀 답답하긴 했지만 그래도 뭐 방송 열심히 했고 방송 잘 됐으니까 뭐. 네. 그지 않아요? 완전 선선해요 지금 인천은. 아 노홍철 아저씨 바이크 타는 거 봤어. BMW R18 타더만 여러분들. 와 나 양말 빵꾸 나고 이거 어떡하냐. 양말인데 신었던 거 하더라고요. 여러분 나 양말 봐봐. 이게 여기 빵꾸 났어 이렇게. 지용아 봐봐. 어? 왜 그랬대? 돈도 많은 사람이? 몰라 신고 왔는데 뭔가 양말이 엉킨 느낌 들었는데 왜 양말이 빵꾸가 나지 여기가? 오빠 손톱을 또 잘 깎아? 나 엄지 빼고는 되게 짧게 깎아놨어. 이 정도는 깔끔한 거 아니야? 그 엄지는 왜? 기타 치는 것도 아니고 엄지. 엄지는 뭐 하게? 왜냐면 이제 다 손톱으로 할 수 있는데 엄지는 손톱으로 하기 좀 너무 두껍거든. 아 이빨로 하기? 이빨로 항상 다 저기 하지. 이 정도면 깨끗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빨로 한다는 사실이. 손은 왜 이렇게 작아? 아 손 개 작아. 엄청 작아. 어머 손 커. 비가 언제까지 내리려나. 저녁 되면 춥겠는데 여러분들? 진짜로? 어제도 선선하더라. 아니 머리만 잘랐어요 오늘. 그러니까 전에 완전 거지처럼 이렇게 다 길었는데 이제 딱 빼기 싫은 부분들 이제 옆에 싹 다 쳐내고 돌격컷에서 돌격컷. 이거 에드블론이 왜 뜨는 거지? 이거 이따가 또 세팅해놔야겠네. 에드블론 끄면 돼. 그거 클릭해가지고 수정 누른 다음에 에드블론 가서 끄면 돼. 랄프가 할 거야.
표정이 왜 그래? 애기야? 나 응해. 아예 감정 없으세요? 감정 뭐 무슨 감정 말? 그러니까 그 저기죠. 저는 처척 안 하고 말씀드립니다. 둘이 감정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감정 언제 사라질지 모릅니다. 지역 감정 아니죠? 주영이 형, 근데 저 보니까 되게 웃고 되게 표정이 뭐 좀 연애하는 여자 표정이 나오네. 그렇게 좋냐, 주영아? 에휴. 잠깐 또 이렇게 술 먹으면서 좀 가까워지고 그랬다고. 저렇게 좋아할 줄이야. 귀여워. 근데 서른 살 같지가 않아. 어떤 표정으로 카메라 봤었는데요? 내가 얘기 아까 얘기하고 있을 때 그 표정만 보여줘. 아이 좀 우면서 해. 좋아봐, 봐, 이때 헤드레스트 뒤로 피하는 거 봐. 예, 아유. 놀리는 거야. 오빠 근데 가끔씩 오빠 눈 표정이 눈빛이 약간 그런 말 해도 되나? 약간 약간 것 같아. 그래. 좋을 대로 생각해라. 그렇게 늦는 게 아니었는데 괜히 예민했네 내가. 아. 따뜻한 거 먹고 싶다. 짬뽕? 그것도 사올게요. 아니야. 그걸 짬뽕을 어떻게 사와? 말같이 힘들어. 음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야, 음료 말고. 아, 지금 아직 이따가 어제 밤 먹으러 가는 거 아니야? 맞지? 그 일단 미리 전달 받지 못했는데 아마 밥 안 먹고 한다고? 방송 시작 시간이 5시니까 좀 애매하긴 해요. 맞아? 예. 아마 점심을 주지 않을까요? 끝나고? 아니 끝나면 저녁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점심을 준다? 그러니까 한 3시쯤에 점심을 주지 않을까? 어. 예. 그러니까 내 말이.
좋아요. 오빠. 응? 이태원에 진짜 맛있는 피자집이 있거든? 다음에 거기 셋이 같이 가봐요. 셋이라니? 알프님도. 내가 봤을 때. 내가 이제 저번에 우리 엊그저께 이렇게 저기 방송하고 술 먹방 할 때 네가 나한테 그 계산하고 고단수로 이렇게 얘기한다 찐따인 척한다 그러잖아. 어. 너도 약간 그런 것 같아. 나 찐따인 척한 적은 없는데? 솔직히 둘이 가고 싶은데 셋이 한번 가봐요라고 해가지고 이제 돌려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오빠 눈치 없다는 생각 안 해봤어? 너무 그냥 그런 척하는 게 그냥 좀 약간 어. 그거지. 태훈아 귀엽네. 오빠. 응? 오빠 시계 안 차? 시계? 응. 어, 나 시계가 없네. 시계는 근데 저 뭐야 시계 찬다고 하더라도 좀 괜찮은 거 차야지. 어디 가서 안 꼴리려면은. 적어도 뭐 서브마리너급은 차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뭐야? 롤렉스. 롤렉스? 롤렉스. 롤렉스. 거진 서브마리너 이런 거는 막 예물로도 하고 막 그러더만. 그 정도 몇 천만 원짜리 시계를 찬다? 차라리 그 돈으로 바이크 하나 더 사죠? 시계를 하더라도 뭐 그렇잖아 여러분들. 나이가 이제 서른, 그러니까 내가 20대면은 뭐 진짜 뭐 700만 원짜리 시계 이런 거 차고 다녀도 좀 괜찮은데. 어 어디 가서 안 꼴리려면은 롤렉스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샥 차야 된다고? 지샥은 저기잖아 군인들이 차는 거잖아. 애플워치 미만자? 물음표 왜? 지샥 군인들이 많이 차잖아. 어 군인 시계 맞아? 지샥 지샥 하면 떠오르는 게 군인이잖아. 어 설마 이게 지샥 비하로 들린 거야? 저 물음표한 애들을 쳐내야 돼. 어, 루이비통 뭐 샀어? 뭐 안 샀는데? 나 그거 거기다 내 옷 넣어놓은 건데. 어. 그러니까 뭐 사고 받은 거야 이거? 다 옛날에 그 선물 받은 거야. 너희는 금융인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형은 최첨단 배꼽시계 있잖아. 배꼽시계. 맞아 맞아. 나는 배꼽시계가 있지. 시간 기가 막히게 하지 이게 또. 어. 맹금리 어서 와. 내가 쓰던 드립인데 저거. 그럼 너가 전잔 10개 떼가지고 먼저 드립 뭐 저기 선수 치지 그랬냐? 왜 이렇게 내비 왜 자꾸 보는 거야 랄프야? 왼쪽 오른쪽인지 보게요. 왼쪽이면은 가도 되잖아요. 왼쪽인 거 같아. 왼쪽이야 왼쪽. 어, 왼쪽인 거 같아. 둘 다 이어져 있어. 아니 달라요. 오른쪽이 지금 막히잖아요. 가다가 끼어들면 되는 거 아닌가? 에헤이. 아이고. 그런 소리를 막 하시면 안 되죠. 스타님 에드걸룬 한 개 감사합니다. 왼쪽 맞잖아요. 스지. 이렇게 끼어들면 총 맞아요. 아이고야. 크레용팜님 에드걸룬 한 개 감사합니다. 아 에드걸룬 거슬리네 이거. 또 내가 해줄까? 스지 해줄까? 와봐. 손 개짧아. 와. 손 존나 짧네. 코트 F. 아니 손 왜 이렇게 짧냐 너? 에드걸룬 한 개 감사합니다. 너 손. 아니 손이 길이가 이래. X. 손 80cm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학교 털림 에드벌룬 한 개 감사합니다. 엄청 짧아. 청주의 자랑 강승우 화이팅. 뭐? 저거 나한테 주면 되잖아. 잘생기긴 했어. 아이, 잠 가만 있어. 손님도 공시롱되지 말던가. 코트 한부님 에드벌룬 한 개 감사합니다. 앉아 있어. 왜? 오빠는 누구 닮았다는 소리 많이 들어? 마동석. 너무 과한 거 아니야? 홍금보. 홍금보. 어 그러네. 홍금보. 근데 내가 두 명 보면 두 분이 이 소리 많이 듣죠? 둘이 있으면 티몬과 품바 같다는 느낌. 유튼. 해트와 매트. 이너맨과 조개선. 둘이 진짜 잘 어울린다. 암지 님 에드벌룬 한 개 감사합니다. 이 소리 지겹게 듣겠다. 티몬과 품바 같이. 여기 가성이 너무 갑자기 개쌈 높아져서 힘들더라 이 노래는. 그치면 근데 나 어디가 제일 좋은 줄 알아? 어디? 잠시만 머물러 줘. 기도코님 에즈걸룬 함께 감사합니다. 오빠가 이렇게 딱 비강에 꽂아서 잠시만 이렇게 하는 거 해봐. 싫어. 그래 쉽게 하면 재미없죠. 이 새끼 또 시키면 안 함. 아 아침부터 그렇게 아침 아니구나. 네. 이 새끼 저 새끼 그러세요, 여러분들. 껴서 가 그러면. 이제 좀 들어올라 그래가지고 제끼면 또 이상한 짓 할 것 같아요. 뭐가요? 어? 이상하다니까. 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아기가 타고 있다는데. 아 품만 쥐고 있네. 이게 나라냐 님 에드벌룬 한 개 감사합니다. 키키키키키. 그 방송할 때 운전 관련된 얘기 좀 그만해라. 응? 마동석 닮았네요 진짜로. 이 새끼가 오늘. 아니 진짜로 그 너. 고민이님 에드벌룬 한 개 감사합니다. 너 방송에서 말하지 마. 마동석 동. 알겠어? 예. 오빠보다 재밌어서 그렇지. 괜찮은 거. 존나 웃기네. 아지님 에드벌룬 한 개 감사합니다. 응이용 씨. 기노코님 에드벌룬 한 개 감사합니다. 찐틱 여자 앞에서 가오잡음. 니네 에드벌룬 못 소개해줄게. 오늘 주영이가 입으면 왼쪽 잉크. 니네 에드벌룬 가성비 질이니까 에드벌룬 몇 개 있나 지금 어? 두리번 걸으면서 찾고 있네. 아 이거 안 된다. 이거 안 되겠다. 에드벌룬 못 소개할 거야. 기다려. 곧 다 도착했어. 분당칸 칠비달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질투한단 말이에요. 즉 ZARAE 로그87님 에드벌룬 1개 감사합니다. 배특지가 잘생긴 돼지인 줄암 비응신 보시기 아저씨. 코트 불합방귀 냄새 맡고 싶다. 주영. 코트 형 저 화곡성 지고 내년에 어? 가는데 꿀팀 점령. 아 중간에 깨가지고. 근육질 희동이님 에드벌룬 한 개 감사합니다. 너 근데 목 진짜 심각한 거니까 관리해라. 어, 너 쉰 소리 나. 슬슬 쉰 소리 나.
도착하기 알았어. 전에 다 싸줄게 키키을. 아니 알았어가 아니라 자각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아 너 속상한데 자꾸 말하는 핑크콩님 에드걸룬 한 개 그거 지금 감사합니다. 너 알고 있지 너가. 아 그럼 됐어. 말할 때도 이거 하지 말고 주코스트 좀 더. 오빠 말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아. 아니야 지금 말해야 돼. 노크님 노래해야 되는데 에드걸룬 한 개 감사합니다. 오빠. 그래? 키키키키키키키. 와 에드벌룬이 333개가 있어요? 오 대단하시다. 그전까지 쏘면 도착하기 전까지 존나 싸줄게. 누구야? 잠깐만 뭐 다 봐줘야 돼? 아 진짜요? 샘님 샘님 이르담님 에드벌룬 10개 감사합니다. 새하고 시옷님? 응? 샘님 그냥 샘님. 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에드벌룬으로 333개를 아유 뭐 가전제품이라도 사셨나? 샘 밑줄님 에드벌룬 333개 감사합니다. 와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또 쏴주셨어요? 저? 와 너무 고맙습니다. 에드벌룬을 이렇게 한 개로 전자음성이 됐네. 어 에드벌룬 이제 그거 못하게 할 거야. 지금 이거 처음으로 세팅하는 너나, 거라서 너나 잘해 지같이 되지려나. 주영스트님 보조석 냄새 맡아주세요. 지상? 네. 같이 쓰는 건가? 주영 납치된 거야. 내리고 싶으면 베를러. 지상에다 해 기왕이면. 빠그. 아니 할 수가 없는 게 들어왔죠. 옆건물이 옆건물. 그리고 방금 꼰대 새끼 차로가 하나밖에 없고 일방통행인 거. 근데 이어져 있는 것 같아. 주차장 들어가 입구 없었어요. 코스라이팅 또 차 안에 너또라이야. 요즘 뭐 말만 했다면 뭐 가스라이팅이 마스터로 또 스윗한 남자로 인식하게 만듦. 우회전 여러 번 박아서 저쪽 큰 길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 너부터 잘해 빡빡대가리 새끼야. 담배 뻑뻑 피지 말고. 뭐 나한테 하는 말이냐? 뭐 하는 새끼야 방금. 대표님 에드벌룬 다섯 개 감사합니다. 몰라 정문으로 뭐 담배 뻑뻑 피지 말래 나한테. 지금 바로 담배 뻑뻑 피려고 그랬는데 내 독심술사인가? 어떻게 알았지? 담배 뻑뻑 피려고 했던 거를 전자녀 단가 좀 올려야 까버렸네. 전마 저거 오늘 본방송 하나요. 주영이는 문채원 안되기 전에 해야지. 누가 보면 나가수 나가는 줄 머리숱 임재범 같이 해가지고. 하여간에 오스카타드님 에드벌룬 10개 감사합니다. 무시들 하시네. 실제로 보면 그렇게 웃기게 생길 수가 없겠던데 콧박이들. 굿. 정말 야 너네 진짜 또 안되겠다. 조만간 또 방송 켜가지고 외모 배틀 한번 또 뜨자. 또 연전 연패 당하려고 콧박이들 또 까분다. 왜 이렇게 까불지 애들이 요즘? 귀여워. 이 커플 응원합니다. 외모 또 개찌발리려고. 지식도 찌발려. 외모도 찌발려. 더 이상 어디서 어떻게 찌발릴래? 어? 이제 목욕탕 가서 뭐 정모라도 한번 할래? 마이거 가성비 처지기. 목욕탕 가서 정모라도 한번 할까? 소중히 배틀 한번 할래 얘들아? 너네 정말 안 되겠다. 오빠 나랑 사귀요. 78kg 앙증걸. 자 여기서 일단 우리 내리고. 네네. 옆 건물이거든요. 응할 수 있을 때 더해줄게. 그럼 내려서 그냥 기다릴게. 네가 저 우리 내리면 행복하세요. 뽑아갖고 다 세팅해갖고 그러고 나와. 난 저 나가 있을게. 오빠 담배도 다 가지고 나오고. 일단 이거 가져가시죠. 카메라는 아니야. 다 하고 해. 다 주차 다 하고 해. 예? 뒤에 공주님 누구신가요? 후덜덜. 뒤에 공주님 안 계십니다. 얼굴 들이밀지마 돼지새끼야. 샘 밑줄님 에드벌룬 119개 감사합니다. 형 옆머리 자른 거야? 별풍 쓸어담네. 자, 임신 공격을 부르는 왕구. 주영이는 아이유. 예, 못 듣고요. 급이급행. 코트야 오늘따라 장경철 닮았네. 오늘따라가 아니라 항상 그렇습니다. 예. 헛소리. 내 다음 초고도비만 스탬플래시냐. 근데 태훈이 안 긁은 복권인 건 합정이잖아.
잠깐만 겪고 계세요? 챙길 게 많아서. 우와. 코트 F 연구소님 에드벌룬 한 개 감사합니다. 날개이는 잘 갔다 와러. 전자녀 몇 개가 밀린 거야? 신발 갈아신어요, 신발. 코트 눈 존나 높다 그렇지 않았냐? 아니, 짐이 많아가지고 여기 다 넣어놓고 가야 돼요. 나도 코트한테 안기고 싶다. 자, 이제 벽금만 보세요. 보내드릴게요. 네? 본방할 때 신발 가지고 올라와. 나 쓰고 싶어 할게. 양말. 이거를 가져가세요. 예? 네? 이거 이거. 야, 얇으니까 좋다. 저기. 카메라를 들고. 어디 들어주면 안 돼? 네? 네가 해줘. 어디 가서. 소방으로. 각이 잘 안 보여. 아, 이 건물이 아니라 이 건물 옆이라 하는 거지. 네. 주차는 여기다 하는 거예요. 주차는 여기. 주차장 여기 있고. 코트 이 새끼는 주차 페스티벌 웬만한 애들이랑 외국에 쓰지 놓고 왜 이렇게 자존감 높아졌는 거야? 앞을 못 봐요. 도망으로 지금. 가야대회님 에드벌룬 한 개 감사합니다. 코트 정보 가면 한 번 안아주냐? 이거 어디 있어? 한 개 감사합니다. 대박. 여긴가? 산 건데요? 여기 올라가는데 어딘가요? 신도시 신혼부부 갖는 기회. 어? 아니 이거가 없어? 아까 저기 없었는데. 그럼 저기도 없었는데 저기도. 주역 코트님 에드벌룬 한 개 감사합니다. 참고 참고. 이 새끼 거의 개뚱대. 엘리베이터 하나 빼봤다. 사실 그 아까 그 주차하는 차 옆에 있었나 보다. 옆에 문 하나 있더라고. 네. 노래 두 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만 하시죠. 두 개 못해. 와인 소리가 큰 거네. 얘가 어때? 나의 애저씨님 에드벌룬 한 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에드벌룬 설정이요. 저거 알려드릴까요? 의사 아닙니까? 코형 머리에서 빛난다 땜빵. 아 숨어 있었네 에드벌룬이. 바로 했고요. 네 그렇게 저장. 네 해서 전화했어요. 우리 애는 여기 올라가. 여기 내려가. 많이 걸어야 돼. 왔다. 여기 왔어요. 네? 많이 걸어. 바로 옆 건물이에요. 바로 옆 건물. 뭐야 근데 여기 데이터가 잘 터진 게 존나 신기하다. 1층 1층. 그치? 여기 데이터가 잘 터진 게 신기해. 네. 여기 주차장이 따로 있을 수도 있어요. 큰 쪽으로 와가지고. 아하. 내비가 일로 안 되는데 어떡해요. 그래 맞아. 네가 다시 수정해서 다시 거기다 대놓으면 되겠네. 네. 주차장이 이어져 있다는 점. 방송만 할 수 있게끔 네. 그것만. 아 근데 봐봐 주차장이 여기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기밖에 없어. 일로 가. 참 이거 시스템이 그렇네. 오우 시원해.
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오면서 입구가 안 보였었거든요. 이거 왜 이러나? 들어갔어야 돼요. 아. 어차피 저 그 난방 사올 거니까 그거 사 와가지고 이럴 뵐게요. 안 내리 이상하겠네. 근데 내 지도에도 주차장이 하나로만 나와. 그 옆에 난방을 약간 습한 게 있는 거 존나 아저씨 같은 거 말고 알지? 럭셔리한 걸로 사올게요. 여기 여기. 넥타이도 가릴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 정도면? 다리 쓰이긴 한데 그래도 사오는 게 낫죠. 찝찝하니까. 감사합니다. 왜? 뭐야? 오지 나오세요? 넥타이 없지. 넥타이 형 이 형 손에 있네 손에. 뭐 하세요? 자 크크크 올라옵니다. 비응신 비응신 올라옵니다. 나 다시 떨고 보는 줄 알았어. 네. 여기, 여기. 아니 뭐지? 이거 많이 온다. 맞나? 이거 무서운데요? 여기 맞아? 예. 아프리카 저기 빨리 가자. 예, 여기 15층 맞습니다. 가자 가자 빨리 가자. 자 이거 지금 들어가야 돼. 여기 계시네 여기. 절이님이시네요. 우린 내려갔다 올게. 15층 15층 고고. 우리 내려갔다 올게. 내려갔다 올게. 올라가. 내려갔다 올게. 그때 여러 폭발 걸렸어요. 진짜로? 어. 어떡해. 방통 터치했잖아. 얼마나 걸린 건 아니겠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기에는 중복기가 너무 길었어. 처음이. 백은하님? 네. 어? 안녕하세요. 아 백은하님 몰랐어. 아 안녕하세요. 아 모르고 저 부트샵의 앵글이 나옵니다. 오늘 무대하시고? 네. 아 좋네. 몇 살이에요? 저 32. 32. 완전 동안이시네. 몇 층이에요? 여기 3층입니다. 아니 우리 저희 15층 15층. 아 제가 15층. 아 같이 가는 게 아니 달라? 아. 둘이 또 저 아는구나. 응. 백은하님이 저 뭐야 백그도 하잖아. 진짜 가끔해. 그래 노래한 코트가 노래. 그러니까 아예 그 저 그렇구나. 터진다. 아 뭐야? 아니 몇 개를 누른 거야? 아직 안 눌렀어요. 아니야. 다시 한 번. 안 눌렀어? 네. 안녕하세요. 그럼 아 여기가 그 16층은 대기실이에요? 네. 아 좀비 잡고 있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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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겁나 크다. 고맙습니다. 죄송한데 체온 측정 좀 하겠습니다. 네네. 네네. 해야죠. 주차권. 혹시 주차? 어, 주차권. 아, 아니요, 주차권 안 주셔서 뒤에 붙어 있습니다. 아, 뒤에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 목걸이 엄청 많네. 와, 미쳤다, 이거. 오늘 130명 와. 아, 진짜? 노래하는, 저도 이거 하나 가져가도 되네. 아, 예, 예. 아, 네네. 대리점 부분. 네, 감사합니다. 네, 단쪽에 한 번 안내드리겠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대기실이 저쪽 비상구 쪽으로 나가가지고 바로 네. 안쪽에 있는 대기실이 있거든요. 네. 거기서 대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단 조심하세요. 네, 저희 네. 리허설 혹시 언제 해볼 수 있어요? 리허설 한번 확인해서 바로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재성 형님 계시네. 형. 어, 꽃이야. 권대성. 안 본 사이에 이렇게 살이 안녕하세요. 어, 살 찐 것 같은데? 쪘네? 아 어, 진짜 쪘다. 어, 나 많이 쪘어. 오빠랑 나랑 같이 쪘지 뭐 같이 쳐먹어서. 어. 그러면 안녕하세요. 어, 저희도 대기실 그... 어, 네 제가 이따 네, 드릴게요. 아 네네. 어디? 뭐? 네 대기실 맞네요. 네 아닌 것 같네요. 네. 이쪽으로 오시죠. 네. 뭐야 여기 홀인데요? 여긴가?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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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언제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아 여기에요? 네, 네, 네. 문을 못 여는 거였네. 에이. 아니요. 네. 문을 아니야 내가 문 열지 않았어. 문을 못 여시는 거 있어. 대박. 채팅창이 버그 걸렸나요 갑자기? 아니 다 했다. 아 못 여는 거였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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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카라 보러 왔네. 주영님. 어, 그치? 안녕하십니까. 여기까지가 대기실 같은데? 네. 여기까지가 대기실 같은데? 맞지? 여기까지가 대기실이야. 어. 더워. 저희가 지금은 그 리허설이라 여기서 조금만 대기하시다가 이따가 좀 넓게 들고 안내해 드릴게요. 네. 우리 큐카드랑 언제 받아볼 수 있어요? 어, 제가 바로 대본 리딩 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저번에 손가락이 안 좋았거든요. 이렇게 말하니까 뭐 예전에 검사. 지금 들어야 될 것 같아. 직접 혹시 말하는 거. 지금 여기서 본 거야. 아, 진짜? 아니면 저쪽. 어. 거기 무대 앞에 앉아 있지 차라리. 응? 그래. 좀 시원하고. 그래 그래 그래. 여기 이렇게 좀 더운 거 같네. 어 컴퓨터 있다. 오. 하하하하헤헤셋하 하나 둘둘둘 아까 앉아 있다가 대기할 때 앉아 있다가 램프 치거나 저기 방송할 때는 이제 일어서서 하는 거죠? 어, 아니 아니 오프닝 때만. 아 오프닝 때만 앞에서 하고 그다음부터는 앉아서 진행하실 거예요. 네네. 그리고 이번에는 무대 끝나고 따로 인터뷰가 없고요. 태진님이랑 기쁨양님이 같이 구간 무대를 하는 게 있는데 네네. 그것만 무대 끝나고 인터뷰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떠났고요. 저희 혹시 큐엔딩이랑 그 끝나고 진실 게임 하는데
하하하하 헤이 하하 하나 둘둘 헤이 셋 하하 헤이 셋 하하 헤이 있어요. 풀인데 안 되길래. 혹시 풀이잖아. 둘 다 풀이에요. 잘 안 되네요. 러, 러, 헤이, 셋,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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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저리 놀러 와. 너 왜 이렇게 오랜만이야? 사랑해. 뭐 하고 지냈어? 오빠. 오빠 지금 하면서 재밌잖아. 아, 그래서? 죽었어. 어, 야, 넌 진짜 말랐다. 러터 헤이 내가 이 저장 뭐라고 해놨는 줄 알아? 뭐라고? 저리는 30kg 와 그러니까 30kg 왔는데 여러분 저리 예전에 같이 어? 방송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 듀엣곡 듀엣곡도 있잖아 이수 이렇게 하자 했잖아 비커즈 아이였어 그래 갔다 올게 뭐 난방 써라? 아 그냥 저기 저 넥타이를 맨, 저기 하자 굳이 봐봐 너도 지금 잘 안 보여. 넥타이만 매면은 괜찮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또 이렇게 어, 그래. 딱이는 넥타이 자리네. 그래. 어. 넥타이 자리도. 신발만 가져오면 되겠다. 어. 가져올 때 클립을 들고 올게요. 그래서. 네, 진행했어. 안 들리니까. 그래. 됐어. 밥은 안 먹나? 밥 줬는데 다? 아, 진짜 우리가 못 먹었네. 아. 밥 먹을게요. 들어가자. 의자를 좀 의자를 가볼게요. 의자? 저기 의자 있거든요. 가 가져올게요. 가운데. 가운데. 어, 가운데. 어, 괜찮습니다. 의자 갖고 올 거예요. 나도 거기 앉을 뻔했어. 실제적으로 봐야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어 이거 봐. 실제 여기 있다 이거. 너 누구야? 밥 뭐 먹었어? 도시락, 돈가스 도시락. 식사하셨어요, 주변에? 어, 네. 아. 아, 그래. 앉아 있자. 너 누구야?